얘기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서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뭐 사실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데 그냥 경험 쌓는다고 생각하고 플레이오프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네, 일단 이긴 거 좋습니다. 저도 오늘 좀 깔끔하게 이기지 못했다 생각해서 좀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로라를 대회에서 처음 쓴것 치고는 좀 괜찮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또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엄청나게 크게 담겨진 의미까지는 없지만 이것도 다 아까 말했던 이것저것에 포함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 그니까 무슨 말씀을 했었죠? 아 여러 가지 또 대회에서 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은 이겨내는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예를 들면은 교정 같은 걸 치더라도 운영한테 좀 잘못되더라도 그런 것들이 게임 안에서 피드백으로 저희가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길을 걸어 나가는 게 그래도 되게 많이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일단 저희가 좋았던 점을 이제 제가 선수 입장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래도 게임 중간중간에 뭘 해야 될지 서로 소통하는 거 있어서 뭔가 교통 정리는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 사이에서 디테일을 저희가 못 잡아서 좀 많이 흔들리긴 했었지만 그래도 의도성이 좋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좋았던 점인 것 같습니다. 뭔가 들으면서 뭔가 생각이 났었는데 다시 또 들으면서 까먹어가지고 일단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저희가 스프링 때는 좀 시도하면서 많이 지기도 했었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긴다는 거는 그래도 저희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뭐 이제 안 하던 것들을 좀 저희가 좀 회피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그리고 대회에서 그런 걸로 이긴다는 거는 확실히 좀 경험치 많이 쌓인다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말하자면은 한계치까지 좀 가는 근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좀 결국은 저희가 그런 것도 하더라도 좀 이겨낼 수 있어야 저희가 플레이오프든 그 다음이든 그런 데서도 좀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모하미 대회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나머지 4명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함에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제 2군에서 올라온 서포터인 만큼 사실 플레이 자체는 2군에 되게 맞춰져 있을 거고 그 상태에서 1군의 그런 플레이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맞추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함을 쓰는 이유 중에서는 일단 제가 들었을 때는 그런 좀 인게임에서 그래도 유형 콜드를 좀더 해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좀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그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순간순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교정 같은 거나 이런 거에서는 조금 조금 안 맞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하면서 수정해 나가는 그런 단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건 비밀이긴 하지만 일단 내심 바라고 있는 부분도 또 있긴 합니다. 그건 선수한테 얘기하겠지만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답하자면 굉장히 일단은 재밌었어요. 뭔가 이동 속도도 빠르고 뭔가 좀병 넘는 스킬도 있고 뭔가 광역 궁극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제가 게임할 때 뭔가 할수 있는 플레이들을 좀 많이 찾을 수 있는 세팅이라서 그 부분에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타코르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POG 인터뷰 때 오로라에 대해서 좀 극과 극일 수 있는 챔피언이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탑에 그런 딜러를 쓰는 거에 있어서 팀적으로 삐끗했을 때
좀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르키도 그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굉장히 원코인으로 게임을 하는데 대신 그 원코인을 잘 굴릴 수만 있으면 좋을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런 픽은 강팀에서 잘만 쓰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감독님이 굉장히 개방적이거든요. 탑 픽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 기회를 많이 주시는 편이라서 제가 만약에 기회를 줬을 때 증명해내면 계속 좀 지지해 주시지 않을까. 네. 그럼 감독님은 봤을 때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것저것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마음가짐은 뭐냐면은 그래도 이 정도는 이겨줘야 플레이오프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고, 결국은 저희가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남은 정규 시즌 꼭 한 번은 2대0으로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